다음 선수는 김자비 선수입니다. 네 번째 과제. 네, 첫 번째 시도 이어집니다. 네, 김자비 선수 과연 첫 번째 구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지금 홀드들을 잘 관찰을 해보고 있어요. 네, 김자비 선수에게도 아직까지 예, 우승의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요. 네. 김자비 선수 이번 과제에서 완등만 해준다면 김자비 선수가 그렇죠. 예, 네. 우승이 확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그렇습니다. 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또 손성원 선수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아, 손성원 선수 지금 이번 결승전에서는 한치의 실수하는 모습도 네.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빈틈을 아직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김자비 선수 긴장을 네, 그렇죠. 할 수밖에 예, 없죠.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김자비 선수가 지금 우승을 하려면 이번 루트에서 반드시 완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시도. 네, 다음 오른손. 네, 신중하게 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다음 후드 직격 구간의 첫 번째 후드. 안 돼요. 위험해요. 했는데요. 아, 다시 네. 예, 잡았고요. 오른손 크림프 아주 좋아요. 네, 오버행으로 이제 들어서서 보너스 홀드. 네, 네. 아까 아, 네. 왼발. 네, 네, 첫 번째 시도만에 까지 점유를 했고요. 네, 좋습니다. 아, 미끄러지네요. 아, 김자비 선수. 아, 괜찮아요. 아직까지도 예, 아직까지도 우승권에 있어요, 김자비 선수는. 네. 네, 다시 정비해서 이번에 예, 완등을 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김자비 선수 지금 브러싱에 굉장히 네,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네, 지금 예, 브러쉬 끝에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초크를 예, 조금 묻혀서 예, 홀드 청소를 다시 하고 있어요. 네. 네, 홀드가 조금 미끄럽다는 판단인가 보네요. 네, 보너스 홀드를 잡으면서 이제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김자비 선수의 두 번째 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다시 어떻게 이제 올라가야 될지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김자비 선수는 이제 보너스 홀드 다음 동작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김자비 선수. 네, 처음 구간까지는 여기 무난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루프 구간. 네, 오른손 크림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손가락을 바짝 고추 세우는 네. 예, 크림프 동작으로. 왼손 푸시. 네. 아주 좋아요. 네네네. 이번에 추락할 땐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 왼손 푸시는 아주 좋았는데요. 네. 지금 안정감 있는 동작을 갖추기 위해서 왼손으로 지지를 한 것이 아니고 아마 힘이 좀 빠져서 왼손을 어쩔 수 없이 댄 게 아니었나 싶기도 네. 하고요. 이렇게 되면 김자비 선수 조금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시도 횟수가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시도 횟수가 늘수록 좀 조급함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다음에 출전할 선수들의 성적과 계속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입상권에 들어가려면 시도 횟수 관리를 해야죠. 네, 김자비 선수 세 번째 시도입니다. 아, 마지막 시도가 될 것 같네요. 네.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3초, 네. 2초, 그렇죠. 1초, 네. 네,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마지막 출발했습니다. 시도. 네, 바이사이클, 발로 물어주는 바이사이클 네. 동작 아주 좋고요. 네. 스윙, 밑에 있는 검정색 볼륨에서 왼손 언더, 야, 오른손. 아, 지금 약간 왼발을, 위험했어요. 왼발을 조금만 더 밀어줘야죠, 뒷발을. 김자비 선수. 네, 뒷발로 노란색 볼륨을 조금만 더 강하게 밀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네요. 맞습니다.